안녕하세요. 푸는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구매해서 사용하면 후회하지 않을 가성비 샤오미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뭐 샤오미 제품이야 가성비 좋기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샤오미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샤오미 제품으로 알려진 제품들도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미포트입니다. 가격은 3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저는 할인할 때 2만원 중반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포트 사실 하나 있으면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인데 저는 디자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보다 디자인이 예쁜 제품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에 디자인도 깔끔해서 정말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원통형이어서 물을 넣는 것도 편하고 세척도 편하다는 거. 게다가 뚜껑은 2단계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전에 중요합니다. 물이 끓었을 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뚜껑 열림 버튼을 눌러도 뚜껑이 30도 정도까지만 열리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열어버릴 수도 있고요. 물은 1.5리터까지 넣어서 끓일 수 있는데 1.5리터를 채워서 끓였을 때 4분 50초 정도면 완전히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은 되지 않는다는 점, 이건 아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내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세척할 때도 편하겠고 부식에도 당연히 좋고요. 제품 자체가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물이 끓어올랐을 때 외부에서 만져도 뜨겁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 타먹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아니 좀 불편해졌네. 여튼 상당히 만족스러운 첫 번째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무선 선풍기로 알려진 17핀 무선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데 보통 4만원대 초중반, 할인하면 3만원대 후반 이렇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자면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면서도 마감도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그리고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1단, 2단을 사용할 때는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부터는 바람이 확 세져서 소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1,2단은 켜놓은지 모를 때도 있을 정도로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뒤에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총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상태 표시등이 있어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바람 세기가 몇 단계인지 자연풍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버튼은 온오프 버튼과 자연풍 전환 겸용 버튼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다시 눌러주면 켜집니다. 켜져 있을 때 한번 눌러주면 상태 표시등이 변하면서 자연풍으로 바뀌고요. 그 아래 버튼은 회전 버튼으로 총 4단계입니다. 30도, 60도, 90도, 120도로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당연히 멈춰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이머 버튼은 1시간씩 최대 4시간까지 타이머를 맞춰놓을 수 있고 풍량 조절 버튼은 역시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1,2단계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건 이 가격에 무선 선풍기라는 점입니다.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 13시간이라고 스펙상 적혀져 있는데 제가 2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7에서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무선이라는 점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잠깐 다른 곳에 썼을 때 코드를 안 챙겨도 되니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사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봐서 선풍기 필요하시고 그리고 무선 선풍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할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광고. 그리고 센서로 열고 닫히고 자동으로 쓰레기 봉투까지 교체해주는 샤오미 쓰레기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뉴 스마트 쓰레기통 T1. 가성비 스마트워치로 이전부터 유명한 오래가는 샤오미 어메이지 핏팝, 샤오미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로 잘 알려진 제품까지 유용한 제품들이 많은데 이 영상 속 제품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버튼 하나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박한 앱이 있습니다. 바로 캔버시 앱인데요.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설치 페이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운받아 실행해주시면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하단에 설정하러 가기를 눌러서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클릭, 그 후에 캔버시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른 후 다른 앱 위에 표시에서도 캔버시 앱을 활성화해 주시면 끝. 그 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홈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속 제품들 정보가 간단히 나오게 되고 바로 구매를 누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 버튼이 없고 제스처를 이용 중이시라면 하단 모서리에서 쓸어 올려주시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캔버시 앱 내 상품은 누구나 등록 가능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가된다고 하니까 영상 속 제품들을 바로 구매
구매할 수 있는 캔버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3H입니다. 대략 12만원 후반, 1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12만원 중반쯤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가 상당한 제품이죠. 사이즈는 작으면서도 사용면적은 45제곱미터로 꽤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터는 13등급 헤파 필터를 사용해서 공기청정을 잘 해줄 수 있고 교체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청정도 잘 해주더라고요. 필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용했는지 교체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언제 갈아야지 이런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전면에 있는 OLED 디스플레이에는 꽤 많은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 일단 터치식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숫자가 공기청정 지수, 그 아래에 온도, 습도, 와이파이 연결 표시, 옆에는 어떤 모드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터치해 쉽게 작동할 수 있고요. 뒤에도 버튼이 하나 있는데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앱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앱에 연결해두면 현재 상태부터 모드 전환, 필터, 온오프, 알림 등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공기청정기 하나 놓을 생각이시라면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확실히 고려해봐도 좋을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 샤오미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뭐 가성비에서는 따라올 제품이 많이 없을 만한 제품들이라 여러분들도 이것들 중에 고민 중인 카테고리 제품이 있다면 하나쯤 생각해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성비 제품을 사용 중에 있으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